이 레고가 워낙 큰 게다 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산책을 시키면 한 3시간 이상 시켜야 돼요. 막 끌려다니기 바쁘고 사방 냄새밖에 바쁜데 오늘 새롭게 자전거로 운동법을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역시 썰매 끄는 게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운동량이 나도 되고 자, 레고 출발! 천천히 천천히 밸런스 맞춰. 밸런스 밸런스 로아 이쪽으로 와. 자, 보면 애가 확실히 뛰니까 운동량이 많으니까 딴 데도 안 쳐다보고 냄새 막 후벼 파고 막 그냥 막 끌려다니기 바쁘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뛰는 게 바쁜 지도 죽겠으니까. 응? 그래서 이거 하네스 매서 뛰어. 처음에는 막 그런데 지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밸런스 조절하는 거야. 그지? 썰매 끼는 게 답게. 어? 딱 해야지. 자, 그래서 넌 이제 잘 됐어, 이제. 이제는 매일 운동이야, 넌. 아주, 매일 운동해. 아주 그냥, 네가 나가는 마음이 쏙 없어질 때까지 아주 그냥. 응? 이렇게 하니까 나도 훨씬 편하고 운동을, 얘 한번 운동시키면 나도 한 이틀을 몸살을 앓아요. 한 3시간 이상 걸어, 10km 정도 걸려니까. 근데 지금 이 운동법이 좋은 것 같아, 지금. 나름 나도 편하고 매일 시킬 수 있고 지도 지금 밸런스 맞고 운동량이 되니까 대형견들 운동량을 사람이 워킹으로는 얘를 해소시키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잘하죠?